테마 부동산이라. 오케이, 정리해보면은 배수정 씨 요청으로 주차장 귀신을 보내주러 왔다. 주차장에 가서 향 피우고 소금 뿌리고 배수정 씨 집에 쳐들어가서 난장 피운 것도 다 뭐 귀신 대치였다. 그래, 뭐 귀신은 좀 대처했습니까? 전 기억이 없는데요. 영매는 원래 빙의된 동안 기억 못하거든요. 이 사람들 지금 장난하나? 똑바로 말 못해! 당신이나 일 똑바로 해. 뭐? 사망 사건 당일 엘리베이터 CCTV 봤으면 알 거 아니야. 범인의 목표는 처음부터 배수정이었다는 거. 그런데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던 이현주가 다시 타면서 계획이 틀어지니까 목표를 바꾼 거지. 놈은 자신이 아주 오랫동안 꿈꿔온 순간을 망친 이현주에게 극도의 분노를 느끼고 보복하듯이 살해했어. 사전에 미리 받은 CCTV 사각지대에서. 하지만 이현주도 순순히 당하지만은 않았지. 싸움이 있었고 범인은 어깨가 탈골될 정도로 크게 다쳤어. 그걸 다 귀신이 얘기해줬다. 상상력이 풍부하시네. 귀신 얘기는 안 믿어도 돼. 하지만 살아있는 사람 말은 믿어야 되는 거 아닌가? 스토커라고 해서 다 살인범은 아니니까요. 심증만 가지고 한 사람을 범인으로 몰아서 수사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예? 물론 그게 진짜일 수도 있지만 그걸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뭡니까 이거? 범인이 피해자를 찌른 칼.